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아시겠죠? 돌아옵니다. 돌아오세요. Universal Metaphor. 거의 보편적이고 전 세계에서 통하는 메타포들은 무엇이 있는가? Learners of English should not despair.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메타포들은 거의 보편적이죠. 예를 들어 많은 세상에서는 많은 문화권에서 예를 들어서 삶은 종종 여행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여행은 뭐 어떻죠? 매일매일 걸어야 되고 계속 힘든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하잖아요. 삶의 부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의 종종 삶은 여행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Since life is regarded as purposeful journey, 근데 그런 목적이 있는 여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we think of it as having departure, path, and destination.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Departure는 출발, path는 경로, destination은 도착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돌아다니는데 배고파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어떤 목적을 갖고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 여행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출발하는 과정, 그 경로, 그리고 destination, 출발지, 도착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점인 거죠. The young can go off to start a life. 젊은이들 can go get off 다음에요. 앞에 있는 주어가 더 플러스 형용사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복수로 젊은이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The aged.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 여기도 더 플러스 형용사 나왔죠? 똑같이 연결해서 간주됩니다. Regard themselves as being at the end of the road. 젊은이들은 삶에서 좋은 시작이야 라고 하지만 노인네들,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길의 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행을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젊은이들은 이제 시작이니까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노인들은 어떨까요? 길의 끝에 있다 이거지.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간 삶을 정리하고 그 여태까지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뒤돌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In an old Korean popular song, the lyrics begin. 옛날 한국 가요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삶의 방랑자의 길, 나는 어디에서 왔나? 저는 이게 어느 노래 가사에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삶은 wanderer's path, 그 방랑자의 길, where did I come from, 어디서 왔나? Where am I going,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로 시작한답니다. I don't care. 그 다음, clearly, 이것은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삶은, 여행으로서의 삶은 is not metaphor unique to English. 밑줄 친 것은 형용사.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인 메타포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유명한 가사에도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 이게 무조건 영어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영어 공부하는 자들이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무 절망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 볼까요? 본문사입니다. Culturally unique metaphor.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문화권에 따라 무조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메타포는 이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상당히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둘 수 있습니다. Can cause learning problem for you. 당신에게 배움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call Something is called gruel, whereas native English speaker call it a piece of a cake. 이라고 적혀 있죠. 빨간색의 동그라미를 같이 칠해 보면 요 둘이 같은 겁니다. 영어에서 띵으로 끝나면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그래서 쉬운 무언가가 되고 그것을 우리는 식은 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반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 원어민들은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식은 죽 먹기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젊은 고등학생 그런 거 안 쓰지만 식은 죽 먹기야 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땅 짚고 헤엄치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아래에 있는 건 piece of cake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거 금방 뚝딱 먹는다 라고 해서 쉬운 것을 이렇게 부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n old person with an old way of thinking may be called a dinosaur in English. 영어에서 dinosaur, 명사로 공룡인데요.
오래된 생각의 방식을 갖고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룡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저 사람 공룡이야. 그러면 우리는 거대한 걸 생각하는데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한다? 아, 공룡 언제적 고리짝 같은 옛날 생각 조선시대 사세요?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는 한국에서 매우 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혹시 쌍팔년도가 뭔 줄 알아요? 쌍팔년도? 88년도 그죠? 아니에요. 쌍팔년도가 1948년인가? 그때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쌍팔년도 그러면 정부 수립 때 당시 쌍팔년도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요즘에 쌍팔년도를 하면 88년도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겁니다. 좀 옛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인 것 같아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If you call a person a chicken in America, 미국에서 누군가를 치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extremely upset, 화가 날 겁니다. 왜냐면 그 뜻은 바로 coward, 어떤 사람? 겁쟁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시죠. 근데 한국에서 치킨은 may refer to inexperienced person in Korea. 어떻게 된다? 경험이 없는 사람. 그래서 햇병아리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치킨이야 라고 했으면 우리는 약간 햇병아리니까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뭐 누구나 이런 시절은 있지 이런 느낌이라면 미국 애들은 치킨이다 그러면 맛있다가 아니라 치킨은 겁쟁이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도 겁쟁일 수 있으니까 화를 내고 막 나 그 정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동사 may refer to 한 단어로 받고 지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And as you like it, 네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따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All the world a stage,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세상은 다 무대 같고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단순히 연극에 등장하는 배우 같은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메타포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do not need to have a stage fright. 우리가 굳이 무대 공포증까지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Need to not stage fright. Fright는 좀 철저히 잘 보시고요. We can become better players if we are ready to learn as much as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배우기만 할 준비만 돼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 All the world is stage and all the men are merely players. 이 문장도 엄청난 비유, 특히 직유법이 됐죠. 세상은 어떤 거야? 그냥 세상이 그냥 무대예요. 무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하는데 어찌 보면 짜여진 각본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을 이제 이 글 쓴 사람은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메타포로 가득 찬 이 무대를 정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배우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역할인지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굳이 그런 무대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와 있거든. 공포를 느껴서 할 게 뭔데?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 맞죠?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알기만 하고 준비만 돼 있으면 많은 표현들을 더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그 이디엄이나 이런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특히 어느 교수님이 이런 걸 매우 좋아하셔갖고 맨날 그걸 외워갖고 시험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는 기억이 나고 어떤 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들은 더 이상 영어에서 쓰지 않지만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표현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개처럼 뭐 고양이처럼 비가 온다. Rains like cats and dogs. 거의 안 쓰는다는 표현. 막 1960년대 느낌 나는 오빠는 풍각쟁이야 정도 되는 거지.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근데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 그런 걸 정리해 주셨으면 시험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공부해 두시고요. 요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외워두시고 외우지 않아도 시험에 나오지 않아도 한 번 정도는 우리 공부해 보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좀 이따가 read more까지도 further reading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